뻔히 소식이네요. 웃지 못할 일이죠. 예, BJ 최초로 코로나에 걸렸죠. 박퍼니 씨가. 예. 모로코에 도착한 후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열은 없고 몸 컨디션만 정말 안 좋았는데 감기 기운인데 애매하게 몸이 이상했다. 두개골이 깨지는 듯한 두통 증세도 겪었다. 두개골이 깨지는 듯한 두통 증세라고까지 표현을 했을 정도면은 이 코로나가 걸리면 대가리가 빠개진다는 얘기예요. 두개골이 그냥 개박살 날 정도로 엄청난 두통이 예, 따른다는 얘긴데 진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저도 최근에 이렇게 그 식중독 걸려갖고 온몸에서 열이 나고 자결감과 또 이렇게 막 관절 쪽이 막그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이거 잘하면 코로나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식중독이었고요. 주사 맞고 그냥 좋아졌는데 여러분들 좀 조심하십시오. 최근에 아파서 먹을 거도 죽 같은 거만 먹고 몇 달을 알았는데 오늘 치킨 먹고 생각해보니 이게 행복인가 싶더라고요. 맞아. 그게 섹스야, 여러분들. 섹스 별거 없어요. 예. 우리 시청자 형님들, 섹스 별거 없어요. 예. 그냥 야무지게 일하고, 야무지게 그냥 하루를 보내고 나서, 저녁 10시, 11시, 그때쯤에 시켜먹는 치킨, 닭다리 한입 베어무는 그 순간이 섹스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그런 행복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일상의 행복들. 예. 아시겠죠? 이후 그는 모로코 요리가 여행, 지금 모로코 여행을 마치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받은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PCR 검사 그건가? 코로나 검사? 제가 거의 40일을 세계 여행을 했는데 마지막에 양성이 떴다. 나름대로 방역을 열심히 했는데도 걸렸다라고 토로했다. 안경 쓰면 코로나 좀 걸릴 확률 줄어든다는데 여러분들 아시나요? 예. 안경 쓰면은 이게 눈이나 이런 데 들어가도 코로나 입자가 눈에만 닿아도 아, 그래요? 코로나가 걸릴 수 있다 그래요. 다섯 배 정도 낫대요. 코로나 걸릴 확률이. 쌉소리가 아니라 검색해봐. 샤발려나. 자, 바로 다음 볼게요. 갑수목장 최근에 이제 영상 올렸는데 댓글도 많고 좋아요도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조시비 많고 이렇게 했는데 유튜브의 그단 꿈을 잊지를 못해서 유튜브에 서성거리는 인간들이 많죠. 유튜브에서 영정 쳐먹고 나서 유튜브에 그 자기가 누렸던 단꿈예 정말 그 꿀빨았던 그 시기 화려했던 나의 어떤 그 유튜브 전성기 내 인생의 전성기 예, 내 인생의 어떤 영광 그런 거에 사로잡혀 가지고 꿈을 그걸 아직도 버리지 못해 갖고 유튜브에서 서성거리는 이 낭인들이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뭐 신태일은 유튜브 계정 뭐 100번째 넘는 계정까지 만들었다고도 하고 그왜 그러냐고 이제 뭐 누가 물어봤는데 그냥 아쉬워서 그렇다라고 그 쪽팔려서 그렇다 뭐라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윽티브 씨도 그렇고 그래서 이 영정 유튜브에서 영정당한 분들은 진짜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안 풀리잖아요 그죠? 안 풀려요 아무리 내가 뭘 하고 해도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적이라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네요. 형 잠깐 멈추고 입술에 뭐좀 발라 어디 처맞았어? 내가 입술 바르는 게 최근에 사라져가지고 씨발 어디 간 거야? 야, 좀 찾아봐. 차 안에 있던가 할것 같은데. 신태임 날 깐다고? 깔아 그래. 깔아 그래도 뭐 별로 타격도 없어. 자, 넘어가고요. 자, 뭐보다 그랬었지? 요즘 뜨는 BJ. 아, 이건 뭐야? 왜 삭제했어?
같아요. 먹방 BJ들 과거와 현재. 입짧은 헨리님이죠.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참 소박하게 시작하셨네. 근데 이런 자료들이 남아있고 그러면은 진짜 나한테 어떤 양분이 되고 그래요. 내가 성공했을 때 저때 그땐 그랬지 하면서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남겨놓고 있으면은 진짜 초심도 찾을 수 있고 뭔가 추억도 있고 그런 게 있죠. 나의 방송 시작점에서 점을 다시 볼 때. 예. 지금은 엄청 바뀌셨죠? 예. 먹방으로 계속 인기 몰이하고 계시는 우리 입짧은 햇님님. 또 이분이 또 여성 팬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방송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별 거부감이 없어요. 먹방인데 소통도 잘하시고 또 여성 팬분들도 많고 또 굉장히 또 선한 영향력 행사하고 계시고 그러한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저 뭐야 그 투네이션 이제 후원받는 그거를 원래 이용을 하셨었는데 안 하신대요. 내가 지금 뭐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만 돈을 버는 것으로도 나는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굳이 후원 같은 거 이렇게 여러분들 방생방송 때 후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내가 굳이 안 받겠다 이렇게 선언하셔가지고 또 팬분들한테 또 엄청난 또 감동을 또 선사해 주셨죠. 예, 얼클이죠 얼클. 나도 본받으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후원금 없이 방송해라. 재밌네. 이 게이지가 내 방송을 이끄는 원동력이야. 한 번만 그딴 소리 해봐. 눈깔을 그냥 조심해. 자, 이 순간에도 아직 친구비를 입금하지 않은 우리 친구들, 내 쌍에 나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예, 아직까지도 이 친구비를 입금하지 않은 우리 넷상 친구들 독촉장 날라가기 전에 빨리들 좀 친구비 납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구비 유호. 그렇지 그렇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저기죠. 아, 우리 또 아빠가님이 또 100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주 잘하고 있어. 아빠가네. 네. 희밤님이죠, 희밤님. 이분이 엄청난 위장의 소유자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푸파의 유리한 그런 장기를 가지신 분들은 좀 특이하다고 알고 있으나 위장이 엄청 크대요. 예, 위장이 무지막지하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 들어가는 걸 엑스레이로 찍은 그 움짤이 있는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볼 수 있을라나? 위장 치면 나올라나? 푸파 안 나오네. 위장 엑스레이 안 나오네. 푸파
움짤이 원래 있는데 카페에서 내가 봤는데 지금 랄프는 담배 피러 갔어요. 예. 랄프 씨, 네? 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왜 네. 자꾸 이렇게 방송 도중에 담배를 환장하고 피러 다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컨텐츠 할 때만큼 먹방 끝나기 전까지는 담배 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맛있는 음식 솔솔 냄새가 나고 있는데 당신의 니코틴 향이 내 코에 들어올 때 얼마나 화가 나는 줄 아세요? 먹기 전에 담배 피는 것처럼 젖 같은 행동이 없어요. 저도 그런 행동은 안 합니다. 하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예. 아, 이거 꼰대가 아니라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밥 먹기 전에 누가 담배 피면은 입맛이 떨어져요. 예.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억까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우리 융대용님께서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이도 감사합니다. 네. 억까 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를 깐다고만 해서 그것이 다 재밌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을 예 죽여드릴게요. 예 씨발놈들 나가 이 씨발라마 나가 이 씨발 새끼야 나가 이 개자식아 나가 이 개새끼야 예 여덟 명 정도 보내드렸어요. 예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자 그렇게 해서 좀 보내드렸습니다. 8분 정도 보내드렸고요. 아 그 엑스레이 그거 있냐? 랄프야? 아 그 먹방하는 사람 그 엑스레이 있는데 그 위장 찍는 거 존나 신기하던데. 아, 배가 이렇게 있잖아. 그 안에 위장이 약간 올챙이 모양으로 다른 위장들을 밀어버려. 배가 존나 차니까 위장이 음식물이 있고 그 밖에 막이 있잖아. 얘네들이 다른 장기들 있지 막 밀어내. 그래 존나 큰 무슨 진짜 뭐 배낭처럼 그 안에 음식 가득 차 있고 다른 위장들은 이런 데 몰려 있어. 이런 데. 와, 그거 보니까는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 있을까? 이 위장이 늘어나는 근육 자체가 다르대요. 우리가 그 구조가 다른 거야. 그래서 진짜 잘 먹는 사람들 보면은 와, 어떻게 저렇게 먹지? 와, 어떻게 저렇게 먹지? 나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나는 못하잖아. 초밥 103개 먹은 후 예 이 위장이 이만큼 커지고 다른 장기들을 밀어낸다라는 얘기예요. 지리지 않나요 정말? 예 똥도 뭐 어마어마하게 싸겠지. 똥은 진짜 예 긴 정말 보아뱀 한 마리를 만들어내겠죠. 그러지 않고서야 이분들이 이만큼 많이 먹는데 150 찍었다. 이분들이 이만큼 많이 먹는데 이게 전부 소화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저기 또 똥으로 또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참 특이한 어떤 그 장기를 가지신 분들만 이런 대식가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대식가 컨텐츠가 흥하니까 이거를 약간 시기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많이 먹는 척을 하려고 예. 이렇게 또 먹고 쓰레기통 들어가지고 뱉고 다시 촬영 딱 누르고 이지라라는 유튜버들도 몇몇 있다고 하더라고요. 먹배다는 예. 그거는 시청자들을 기만한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욕먹어야 될 짓거리라고 봅니다. 이분은 처음 보네요. 예, 푸메님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지금이랑 크게 다름이 없네요. 야 이분은 또 먹방계의 정말 권위자 떵깨님 아닙니까? 떵깨님 이분 아직도 조회수 잘 나오나? 떵깨 아 약간 조금 주춤하는 예전에 비해서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런 조회수대가 나오는데 이런 조회수대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고 돈은 야무지게 벌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이분도 뒷광고했어? 아하. 이 뒷광고의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뒷광고의 유혹에서 참 벗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저도 뒷광고 들어왔으면 저도 바로 뒷광고 야무지게 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좀 시청자들을 많이 기만한다라는 것을 저도 몰랐고, 예, 전 만약에 돌아가셨으면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 뒷광고 안 하셨다고? 네. 어떤 씨발람이 뒷광고했다고 똥개님을 뭐하매? 어떤 씨발람이야? 맨 처음에 그거 얘기한 새끼 있지? 당장 블랙 때려. 싸가지 없는 새끼. 나는 진짜 뒷광고에서 그런 줄 알았잖아. 어, 이건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 아, 근데 우리 형은 뒷광고에도 이미지 타격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뒷광고가 들어와도 뒷광고를 했을 것 같기는 해. 솔직하게 말해서 같은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양심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근데 이제 약간 한혜연 씨나 이런 분들 보면은 뒷광고가 진짜 사람들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이구나라는 거를 내가 느꼈어. 다른 BJ들, 다른 유튜버들은 상관없는데 한혜연 씨 같은 경우 좀 특이 케이스였잖아. 뭐냐? 아,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예요. 내 돈, 내 산이라는 단어 자체를 만들어내신 분이 한혜연 씨란 말이야. 그분 어땠어요? 정말 털털하고 여자분들한테도 인기 많고 여기저기 또 예능 나오고 하면서 디자이너로서, 예? 진짜 말빨도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유쾌하고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단 말이 많았잖아요. 우리 배중인이 감사. 고맙습니다. 나이트, 나이트. 감사합니다. 팬가이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내 돈 내 산이라고 뻥치고 협찬 받고 다 돈 받고 해가지고 내 돈 내 산이라고 한 거 자체가 약간 악마의 행동이구나.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뒷광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좀 공감을 못했어요. 뒷광고 그건 뭐 한 게 뭐 어때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혜연 씨 케이스 보고 나니까는 진짜 양심에 찔리더라고.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6개월의 법칙 이런 거 다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아예 그냥 유튜브계에서 떠났잖아요. 아무튼 똥개님 옛날에 좀 그래도 좀 샤프했네요. 예. 엠브로님, 엠브로님도 6개월의 법칙을 끝내고 이제 6개월의 법칙 안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안 돌아오셨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습니다. 뭐 비트코인으로 대박이 났네 어쨌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고요. 일단은 6개월의 그 법칙 내에 돌아오시지 않은 걸로 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유튜브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 그래도 좀 반성을 좀 하는구나. 반성을 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굉장히 많죠. 예, 이분도 굉장히 또 엄청난 대식가로 알려져 있죠. 또 그리고 이제 문복희님이죠. 문복희님 처음에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오히려 좀 살이 좀 빠진 느낌. 네. 그리고 이분이 햄지님. 중국에서 김치 만들었다고 뻥까치고 우리나라한테 자꾸 잼 날리고 그 지랄 했을 때 중국인들한테도 인기를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애국심이 불타서 예 중국 그거 우리나라 음식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중국에서 퇴출되셨는데 그 이후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죠. 예 국내 이 시청자 구독자분들한테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좀 본받을 점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정말 햄지님은 대단합니다. 예 진짜로. 이분은 도로시님. 도로시님 이분도 영상 엄청 많이 보던데 처음에 시작할 때 영상 그 모습이랑 지금이랑 예. 그리고 이제 또 먹방 유튜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슈기. 이번에 또 아프리카 복귀한다고 또 이렇게 공지 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약간 초라하게 시작을 했네요. 짜장면, 탕수육 이렇게 시켜가지고 세트 메뉴 시켜가지고 예, 또 마이크도 범프리카 마이크 쓰면서 굉장히 앳된 모습입니다. 방송한 지 얼마 됐죠? 슈기씨가? 난 아직도 슈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10대, 20대들의 2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어떤 그 열등감에 재물이 된 케이스라고 저도 생각을 한다고 엊그저께인가 말씀을 드렸었죠. 예. 다음. 아, 웅이. 웅이.
그 뭐 라면 영상이었나요? 라면 그 할머니한테 라면 끓여달라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아이 그만 좀 처먹어 근데 아유 할머니 라면 몇 개만 더 끓여주세요 몇 개 먹을 건데 라면 8개만 끓여주세요 이렇게 영상 같은 거 찍어가지고 또 그 영상이 흥하면서 또 예 선함을 또 갖추고 있죠. 예, 또 희밤님이랑 웅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먹방계의 또 신예들 또 조회수도 요즘 굉장히 또 잘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이 예, 또 아프리카 방송도 하고 있고요. 아 조회수 야무지네요 정말. 예, 지금 또 상승 가도를 열심히 또 달리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한테 라면 털기 영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죠. 예, 대단합니다. 와 인도로 여행을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특히 이제 여성분 혼자 있거나 그러면은 나 얼마 전에 그 움짤 봤었는데 그 오늘의 이슈에 있을 거야 랄프야 인도 그거 찾아봐 여자 한 명이 있는데 거기 남자들이 계속 쳐다봐 어 계속 쳐다보면서 이게 중국 여성분이고 이제 서구권 이제 그 여성분이죠 여행 갔는데 이 인도 남자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사진 찍자고 하면서 약간 어깨에 손 올리고 약간 이러면서 어 좀 곤란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또 여기서는 이제 강간이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또 일어나죠 강간하고 죽여버리는 정말 예 인도에서 여행하는 여성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여성은 그냥 혼자 있잖아요. 남자들이 저렇게 다 쳐다보고 다 이러고 있어요. 예,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여성들이 살기 힘든 나라 1위에 뽑힐 수가 있으며 예? 여성 범죄가 어? 일어나는 것에 가장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나라가 왜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몸에 소고기 둘러야겠네. 어, 일부 여성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제발 좀 다른 나라 상황이나 이런 것들 좀 보면서 우리나라 어? 살기 힘들다 어쩌다 이런 얘기 좀 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나라 사는 게 여성으로서 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여성이 아니라서 그렇게 잘 공감은 안 가지만 뭐 강간당할 확률 뭐 여자 뭐 여성 범죄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고 매일같이 어떤 어 이 표적이 된다라는 이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성분들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난 진짜 그 사람들이 무슨 연유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만 봐도 인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얘기고요. 어디까지 봤었지? 인도 이 페이지였지? 그 인도로 여행 가는 여성이 자산 유튜버의 조언 스포츠 머리하고 인도 가면 인도 남자들도 피할세 유튜버 칩 칩님은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 뻐까님한테 레카 당했구나. 어, 나 이분 봤었어. 이분 되게 편집 존나 빠르게 해가지고 영상 잘 만드시는 분 아니야? 영상 조회수 넘사인데 이분 맞지? 라면 스프 같은 거 막 이용해가지고. 라면 레시피 개꿀이. 뭘 잘못했어 이분은? 나 이분 논란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얼굴을 안 보여주니까. 뒷광고. 아, 뻐까님 왜 이렇게 적이 많아? 뻐까님은 얼굴 밝혀지는 순간 좆될 것 같지 않냐? 어, 뻐까라는 유튜버는 원래 윽튜브의 클론 같은 그런 유튜버였어요. 예, 약간 우파 성향도 좀 가지고 있고 그런 저 레카계의 권위자인데, 어, 그죠? 뻐까가 진짜 참 유튜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동종업계 사람 종사자들 감싸냐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얼굴을 안 까니까 난 그래서. 아무리 뭐 영상 내용이 요약이 잘 돼 있고 명명백백히 뭐 밝히고 남의 잘못을 밝히고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얼굴 안 까는 게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이런 얘기는 워낙 본인도 많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얼굴을 가리는데도 나는 얼굴을 가리고 하는 유튜버들 중에서 진정한 모기련이 아닐까 싶다. 어, 난 최고는 사망여우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진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레카를 하니까 대기업이고 어디고 쫄지 않고 하잖아. 이번에 바디프렌즈 영상 보니까 진짜 나는 정말 또 느꼈어요. 대단하다 이분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좀 약간 그 레카 유튜버 좋아하시고 그런 사건 사고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망여우님 한번 봐보세요. 그분은 신념 있는 분이에요. 신념 있고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예. 맞아, 팩폭만 해. 밥 언제 돼요? 언제 끝나요? 오늘 좀 기네요? 네. 왜죠? 할 게 많아요, 지금. 할 게 많아요? 뭐 몇 분 기다리면 될까요? 네! 아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줘! 몇 분 기다리면 돼요? 한 30분 안으로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분 다운됐냐고 물어보시네, 시청자분들이. 저 전혀 아닌데요? 오늘 기분 좋죠? 네, 기무지한데요? 기무지하대요, 여러분들. 전수찬이랑 롤 했어? 근데 어떻게 기분이 좋을 수가 있지? 말을 하면 좀 듣는 척이라도 해라. 나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중독된 BJ 철구. 이 새끼 방송 외적으로도 비트코인 하나 보다. 미친 새끼 이거. 씨발 방송 끄고 하다가 500날림. 기다려 형이 이거 3월 말에 4천 야라이. 얘가 강원랜드를 못 가서 그래요. 강원랜드를 못 가니까 이제 합법적인 어떤 도박 이걸 하고 싶어갖고 끊을 수가 없나봐. 이 새끼 도박 중독이네. 치악산에서 실종됐단 말이 무슨 말이야? 아니 공지 띄웠을 거 아니야. 그 48시간 수거
48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말고 공지를 안 띄웠어? 미치광이 새끼다. 진짜 미치광이 새끼다. 실종됐대. 원래 오늘 키기로 한 날인데 안 킨 거야? 꼭지도령님 찾아간대. 이건 뭔 컨셉이야? 맛있어서 먹는 민트 크림 파스타? 홀리 몰리. 야, 이런 어그로를 잘 끓여야 돼. 존나 클릭하고 싶다. 이런 걸 잘해야 돼. 또 하나 배우네요. 자, 인방탭은 요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죠. 예, 인방템 요 정도까지만 보고 쌈장대 피께 여러분들 괜찮나요? 예, 방제도 안 바꾸고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좀 이런 말이 있어요. 카페 탐방 그리고 뭐 다혜랑 밥 먹고 너 매일 방송이 지금 거의 재방송이다 이러면서 약간 좀 지겨움을 토로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카페를 탐방을 할지라도 그날그날 뭔가 달라요. 이야기들이. 예, 마치 뉴스 마냥. 마치 어떤 그 이슈를 다루는 것 마냥. 그래서 저는 아, 우리 교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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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어서 오세요. 우리 교이루 교빡 형님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딱 재미없는 재방송에서 가장 루즈한 타임, 쌈배 피는 타이밍에 들어오셨네요. 아이고 어떡하죠? 예, 19세 걸 그 저기 마음은 없는데 말이죠. 예, 오늘 똥 좋아? 그렇네. 오늘 시작할 때 소룡이 똥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민교 똥까지 봤다니. 정말 제가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똥물리에서로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똥 중에 가장 달달한 똥은 무슨 똥인 줄 아십니까? 철관봉 똥이에요. 철관봉 똥이 정말로 달달한 똥이에요. 예. 그 친구들은 들어와가지고 야 코테 안녕 어서와 코테 안녕 나 봉박이야 코테 안녕 나 철박이야 코테 안녕 나 감박이야 이렇게 다 들어와요. 예, 와가지고 인사하다가 방송을 좀 조용하게 지켜봐요. 그러다가 자기랑 좀 안 맞으면 아이 가야겠다 이러고 가요. 예, 그래서 그냥 잠깐의 어떤 시청자 수가 그래프가 살짝 몇백 명 올라가는 것 뿐이지 거기서 이제 저는 뭐 그분들을 내 고객으로 내 잠재 고객이다 솔직히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우린 인사만 하는 사이 어서와 안녕 우리 교빡이들 안녕 교이루 이렇게 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몇 분 보다가 예 또 볼 방송 있나 막 이게 찾아보시다 또 나가시곤 하죠. 자주 인사하러 오세요.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습니다. 예. 제 잠재 고객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예 똥물리에서 똥물리에로서 말씀드릴게요. 예. 쌈배한테 피드라면서 저는 롤을 안 해가지고 민교랑 합방할 그게 없네요. 예, 제가 롤을 왜 안 하냐면 롤은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리고 PTSD가 있어요. 크루대전이라고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크루대전을 했었을 때 제가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 못하는데 잘 못한다라는 걸 알면서도 욕을 존나게 해요. 예. 그래서 내가 하면서 솔직히 저는 CK나 이런 거 모집할 때 저도 하고 싶었죠. 그리고 하면은 그래도 뽑힐 확률도 좀 있었다고 생각은 해요. 예. 자, 좀 뭐 개 씨박고는 아니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참여를 해가지고 얻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잘하는 건 캠 앞에서 입 터는 거고 여러분들 소통하는 건데 이건 내 재능의 영역이 아닌데 어떻게든지 그냥 하는 거죠. 아프리카의 어떤 흐르는 기류가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그 시류에 편승을 하고 싶었었는데 이걸 해서 내가 얻어질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제가 뭐 재밌는 장면도 많이 노출하고 뭐 디코에서 악플이 잘 털어가지고 좀 재밌는 케미를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그때뿐이고 롤 시청자들은 제 고객이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머릿속으로 대가리로 이제 전자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롤 안 해야겠다. 난 내가 잘하는 거 하고 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시청자들을 내 주 고객층으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1월 말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것 같아요. 롤은 그 이후로 아예 안 했어요. 예, 진짜 찐템 부리면서 철구가 개지랄병하고 막 이럴 때 정털리더라고요. 시벌럼. 지가 롤을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개새끼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롤하는 시간이 엄청 상대적으로 나보다 많잖아요. 그러면은 시벌럼이 좀 이해도 해줄 수 있고 그런 거지. 개새끼가 지가 뭐 수장이라 아무리 수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찐텐을 부리면서 아 코트 형 뭐야 씨발려나 개새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족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런 PTSD가 남아가지고 다른 BJ들이랑 합을 맞추고 디코하고 롤을 할 때 예. 진짜 말빨로 따지면 나한테 걔 좆도 밥도 안 되는데 롤 실력이 나보다 조금 월등하다고 해서 그런 BJ들한테 개갑질을 당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찐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롤을 안 합니다. 예,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롤을 안 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것이 예, 이해가시죠? 예, CK 하다 보면은 울음 터트리는 BJ들이 있어요. 보는 입장에 존나 웃겨요. 재밌어요. 저 병신하면서 예 재밌고 놀리는 맛도 있고 타격감도 있고 막 그러겠죠. 근데 그 막상 당사자가 돼보면요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고 창피하고 쥐구멍에 숨고 싶고 그래요.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이제 놀리는 재미로 이제 보시는 거고. 무튼 롤 좀 지겹거나 롤 안 하실 때 가끔씩 놀러 오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새벽을 책임지는 BJ입니다. 아프리카 생태계에서 예 메이저는 아니고 딱 중고로서 중고 BJ로서 딱 그 허리 추 역할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심하실 때 가끔씩 놀러 오세요. 아시겠죠? 휘구 한번 걸고 쌈배 야무지게 한 대 핍시다. 예. 나에겐 1등 우리 코트님. 아이고 우리 또 스트님께서도 10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트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트님은 롤도 좋아하시고 보라도 좋아하시고 방송을 예전부터 진짜 많이 봤어 스트님은. 그래가지고 좀 품앗이 이렇게 이비제이 저비제이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언제나 또 말씀을 해주시죠. 나한테는 언제나 1등이다 코트다. 너무 감사드리고 예. 봉준이 밥 먹고 있는데 뒤에 와가지고 통수 딱 때렸을 때는 약간 웃겨서 5번 그때는 좀 약간 좀 제가 짤만 봐서 그랬는지 늦었다. 약간 비호감이더라고요. 와가지고 해 봉준아 하고 뒤통수 탁 치면서 그 셀리랑 밥 먹고 있을 때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수트님한테 흑역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짤이죠. 근데 진짜 방송 옛날부터 많이 봤었나 봐. 수트님이 나는 그 스토리는 잘 모르는데. 나불거리고 밥 줘라 진짜. 알겠습니다. 예, 그만 주둥이 나불거릴게요. 형님들도 한 대씩 피시죠.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은 가끔 비호감일 때가 있지만 뭔가 없으면 허전한 인간이야 마약 같은 놈이지 시봉방아. 감사합니다. 예. 그때 500개 쏘면 심부름 다 한다 그랬는데 5000개 쏘고 결국 런당에서 잡으러 갔었어요. 근데 그때 얼굴이랑 지금 얼굴이랑 좀 달라. 지금 약간 인자한 약간 임금님 상이고 그 당시는 약간 예 그 비호감일 때 황강희 씨 같은 느낌 살짝 들더라고요. 광희 같은 느낌. 존나 촐싹거리고 존나 까부는 느낌. 예. 굉장히 사람이 좀 가벼워 보였더라고요. 예. 사실 그때 저도 어리고 좀 철없었어요. 그죠? 우리가 그럴 때가 다 있는 거지. 근데 지금도 젊어. 서른이야, 수트님.
오늘 요리가 좀 오래 걸리네요. 소피야, 너는 합방 안 하냐? 아, 저도 합방 해야죠. 해야 되는데 조만간에 그거 있을 거예요. 그 게스트로 나갈 거예요. 그 영민이가 하는 그 듀엣 가요제 뭐 그거 있는데 거기 심사위원으로 나가요. 그래도 비글즈 멤버 4명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그래서 그날 잠깐 심사 보는 거 할 거고요. 그 외적으로는 이제 다이새끼 때 또 초대할 BJ들을 좀 물색을 해 봐야죠. 네. 그거 말고는 딱히 지금 어떻게 제가 짜는 그 보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먹거리 진짜 풍성하게 차려진 그런 보라 방송은 아직까지는 저한테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남의 방송에서 좀 약간 좀 활약하고 이런 쪽으로 좀 하고 솔방 탄탄히 키우고 그러면서 고정들 가져가고 그런 느낌으로 좀 방송을 해가고 있어요. 예, 19세 풀겠습니다. 창현 형도 그 저기지 그 심사위원으로 나오지. 그 형이 노래는 진짜 많이 들어봤을 거야. 잘 부르는 사람들 노래를.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본사 갔다 왔는데. 봉준이 인방 뉴스 언제 볼 수 있나요? 봉준이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예 데이지의 호흡님께서도 100개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대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이브 노래를 진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창현 형도 심사위원으로서 자격이 또 있고. 저는 또 어떤 컨텐츠건 뭔가 심사하고 남 평가하고 남 지적질하는 거를 참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를 섭외하지 않았을까. 남순이 노래 연습 안 하더라. 야무지게 팩폭 기대한다. 예 야무지게 까줄게요. 보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또 목이 최근에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즘 노래도 많이 부르고 하는데 예 야무지게 까줄게요. K-OP 아 우리 또 캣박이 형님들 오늘 정말 예 똥물리에로서 예 정말 여러 똥을 맛보네요.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K-OP 반갑습니다. 형님들 어서 오세요. 하잉 반가워요. 예 제가 대표 똥물리에입니다 여러분들. 맞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죠. 와서 K-OP 야 코트 안녕 이렇게 와가지고 방송 보다가 좀 내 감성 아닌데 이러면서 슬쩍 나가고 예 인사만이라도 하러 와주세요 여러분들. 예 고맙습니다. 전 새벽을 담당하고 있는 예 새벽의 수문장 예 새벽 보라의 수문장이고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변의 호흡 제9형. 다혜씨 네? 얼마나 걸려요? 30분이 지난 것 같은데 말이죠. 30분이 벌써 지나요. 뭐 몇 분 남았어요? 다 됐어요. 대략적으로 계란후라이 꼭 해줘야 돼요? 계란후라이 안 해도 돼요. 10만 개는 못합니다. 와 그리고 깨빈형이 또 116개를 고맙습니다. 7만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진짜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야무지게 받아가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개수 많은 건지 알고 깜놀. 남캠 다 됐다고요? 제가 근데 제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진행하는 이 방송이 남캠 방송입니까? 예 진짜 저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잠 좀 자자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예 하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이번에 또 본사 가가지고 이제 그 BJ 간담회 때 쓸 영상을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촬영하고 왔는데 또 이제 토크 근본 예 운영자님이랑 또 쌈배 한 대 피면서 얘기를 좀 나눴어요. 예 요즘 뭐 고민하는 거 없습니까 코트님? 요즘 뭐 방송 잘하고 있나요? 요즘 뭐 힘든 사안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 요즘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뭐 팝이 받고 나서 진짜 잘 됐죠. 운영자님도 아시더라고. 진짜 코트님 진짜 잘 풀린 거야. 다혜니 맞지? 팝이 받았지? 그러면서 딱 팝이 받고 바로 수트니 맞지?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운영자님도 칭찬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열심히 하라고 하시던데
제가 이제 또 목이 또 많이 좋아져서 여러분들 공방 느낌으로다가 약간 좀 은비분들이랑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컨텐츠 짜면은 공방 느낌으로 저희 진짜 스튜디오 다 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얘기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관련 컨텐츠로 조만간에 좀 이렇게 아프리카랑 얘기 잘해서 아뮤소 말고 좀 다른 색다른 음악 공방 예, 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네. 생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반인이 참가하는 걸로 좀 해봐라. 그런 것도 괜찮네요. 그래가지고 연말 결산, 그 월말 결산. 코스케 하면 진짜 지원 오지게 해드릴게요. 코스케. 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 개를 또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코스케 괜찮네요. 예. 한번 잘 짜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예,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프리카의 음악 방송. 저랑 어떤 저 혼자서는 힘들고 다른 BJ랑 좀 약간 좀 합을 맞춰갖고 같이 진행을 했으면 해요. 예, 제가 이제 물색하고 있는 BJ분 중에서 가장 컨텐츠에 잘 맞다고 생각하는 분이 유소나님. 유순아님도 계시고 또 최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BJ분들한테 한번 연락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그래서 매 달마다 한 번씩 해서 월말 결산 가고 예, 좀 음악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좀 기획을 해볼게요. 네.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밀어주실 줄 몰랐어요. 네, 내가 컨텐츠 하나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언제든지 지원해드리겠다라고 하셨으니까 팝이랑 확실히 뱁이랑은 조금 그게 결이 좀 다른 것 같긴 해. 코스케 네. 하면 제가 스튜디오 하나 계약해서 평생 무료 협찬할게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수트님. 네, 고맙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쪽에서 수트님이 이렇게 맡아갖고 다 한다 그래버리면은 아프리카 쪽에서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코트형 파이팅. 예, 아 우리 코다프가 또 천 개를. 나이투, 나이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랑 하는 그런 공방은 좀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혼자 진행하는 거면 좀 약간 좀 떨려요. 예, 같이 누군가와 함께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코트F 코다프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내가 유소나님한테 물어봄 음악 멸망전 해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잡은다던데. 그러니까 그걸 약간 아프리카랑 같이 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떡방아월뮤님 12개월 예.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음악 그런 경연대회는 탐방에서 하는 거 말고 솔직히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쇼미더머니처럼 점수 시스템 이렇게 좀 도입을 해가지고 그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딱 점수 딱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좀 진행하는 게 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재밌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다 된 것 같은데? 다이 씨 다 됐나요? 제가 그건 앱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나 진짜 수트님 내 인생의 로또야. 예,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진빵 느낌도 살려서 독서량 무지개 받고 수트님 한번 참여를 하세요. 한번 참여를 하셔가지고 한번 강탈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족구랑은 안 하냐? 족구 나이 먹어서 잘 삐지던데. 철구랑 그거를 진행한다면은 솔직히 약간 추기 형들의 어떤 그 입김이 약간 좀 두렵다고 해야 되나? 야 코트야 니가 뭔데 철구 데려다가 이런 컨텐츠 짜가지고 그냥 철화대에서 방송 개인 솔방에도 몇만 달이는 찍을 텐데 왜 니 같은 새끼랑 엮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느냐 약간 요런 원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은 부담이 됩니다. 예 약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채팅이 세서 철구는 좀 저기 하죠. 예 공방하면 욕만 먹는다. 맞아 맞아.
방송이라도 키게 해달라고. 그럼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해봤자 이 새끼는 다 머릿속에 대가리 속에 계획이 다 있어요. 예. 그 산 정상 올라갔다 내려와서 무슨 생각으로 지금 집구석에서 지금 비트코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그 보여줬던 그 카톡 내용이, 강은호랑 했던 그 카톡 내용이 이제 방송 안 할 때죠. 방송 자기 끝나 할 거 끝나고 나서 그 내용 아닙니까? 나 지금 비트코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밥 먹읍시다. 식사합시다. 방지 좀 바꿀게요, 여러분들. 방지를 아예 안 바꿨었네 오늘. 인양반 귀엽네. 네. 갑니다. 들어오세요.